손과 손 없이 태어나고 있는 북한 아기들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북한에는 귀신병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단 말이야. 이 귀신병이라는 게 코피가 줄줄 새고 후각을 잃어버리고 항문과 손이 없는 아기들이 태어나는 등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증세는 매우 심각한 병인데 특히 북한의 길쭉은 풍계리에서 퍼지고 있단 말이야. 풍계리 주민들은 귀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점쟁이들을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북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점쟁이가 아니라 정은이를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정은이와 정은이 애비가 이곳 길쭉은 풍계리에서 무려 6번이나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야.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이 토지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후에 지진이 나거나 비가 왔을 때 이곳의 흙과 지하수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길쭉은 풍계리 주민들이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한단 말이야. 길쭉은 출신 탈북자 김규림 씨도 이유 없이 코피를 흘리곤 했고 친구도 코피를 흘렸고 친한 언니는 감기에 걸렸다더니 하루 만에 방광염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백혈병으로 사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풍계리 출신 탈북민 40여 명에 대해서 방사선 피폭 검사를 했더니 40명 중에 무려 17명이 굉장히 심각한 수치를 보였단 말이야. 평균 1386 밀리시버트가 나왔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방사선 검출도가 400 밀리시버트였으니 풍계리는 진짜 미친 수준인 거란 말이야. 정말 어이없는 거는 고위 탈북자 말에 따르면 정은이와 정은이 애비가 요 핵실험장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니 이미 지도층은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던 거란 말이야. 길쭉은 북한에서 배급이 가장 먼저 끊긴 곳이라 가지고 예전부터 밥도 못 먹고 그래서 툭 쳐도 죽는 사람들까지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식량 부족과 방사능 피폭이 겹쳐가지고 귀신병이라는 게 생긴 것 같단 말이야. 산초는 무신론자지만 핵을 위해서라면 인민들의 고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은이 볼 때마다 꼭 지옥이 있었으면 한단 말이야. 아 졸려. 아 늦잠 잤네. 오늘도 핵 아카데미 결국 못 가시어. 제니 형한테 물어봐야지. 용하시오. 형 우리 진도 어디까지 나가시어? 섹시요. 아니 그 진도 말고.